안녕하세요, 클립이에요. 패션하울 영상은 무진장 오랜만에 찍어본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제가 이번에 일주일간의 자가격리를 하면서 사모은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목소리가 정신을 못 차렸는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클로티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핑크색 반팔 티셔츠예요. 사실 여름에 바이커 팬츠랑 핑크색 반팔 티를 너무 입고 싶어서 찾다가 처음 접해본 브랜드거든요. 근데 받아보고 만족스러웠어요. 일단 프린팅이 흔하지 않고 처음엔 먼지가 뭐가 이렇게 많이 묻었나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흰색 접사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빛바랜 듯하면서 오묘한 컬러가 나온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프리 사이즈라 사이즈 선택권이 없는 거 말고는 다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봄여름에 편하게 막 입으려고 사본 쪼리 반바지입니다. 요건 구매한 지 좀 됐는데 언박싱 하자마자 바로 입고 외출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편하고 이 제품도 역시 핏이 마음에 들었어요. 스티치로 포인트가 들어가서 좋았고 저는 셔츠에 입어줄 거라 허리끈이 없는 걸 찾았어서 밴딩 부분이 깔끔한 것도 좋았어요. 다음 제품은 밴딩 카고 팬츠인데요. 유니섹스 제품이라 사이즈가 미디움이랑 라지밖에 없어서 저는 미디움을 구매했는데 스트링을 끝까지 조여도 걷다 보면 조금씩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또 기장은 원하던 길이로 잘 맞고 조거 팬츠로도 입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사실 먼지가 잘 털어지는 소재일 줄 알았는데 일반적인 면 소재라 먼지가 굉장히 잘 보이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 옷 입고 나간 날 전쟁 나가냐는 소리 들었는데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핏이라 저는 카키색도 구매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운동화입니다. 컬러 넘버 다크 설퍼 플래시 크림슨 어쩌고 하는데 쨍한 옐로우 컬러와 핫핑크 컬러의 귀여운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너무너무 가볍고 사실 데이브레이크는 거의 이렇게 스웨이드 소재가 섞여서 제가 좋아하는 모델은 아닌데 뒤꿈치에 들어간 블랙 패치의 조합까지 컬러가 말도 안 되게 예뻐서 결국 구매하게 됐습니다. 옐로우 컬러 부분은 생활 방수가 되는 나일론 소재고 저는 평소 운동화는 225에서 230, 구두나 부츠는 240을 신는데 230 사이즈 샀더니 아주 딱 알맞게 맞았어요. 다음은 이번에 A세컨즈에서 두 가지를 구매했는데 첫 번째 제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매장에 슬랙스 사러 갔다가 컬러가 눈에 확 띄길래 입어봤는데요. 역시나 쨍한 핫핑크 컬러가 너무 예쁘고 쿨톤인 분들이 입으면 얼굴에 형광등 켜질 컬러입니다. 제가 크롭티를 너무 좋아해서 이번 하울에만 5개를 구매한 것 같은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만한 적당한 크롭 기장이고 몸에 딱 핏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스판기가 좋아서 움직이는데 오히려 편했고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두꺼웠는데 저한테 좋은 질의 기준은 무겁고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 옷이라서 모든 게 부합한 만족스러운 옷이었습니다. 이어서 A세컨즈에서 구매한 두 번째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방금 보여드렸던 핫핑크 컬러 가디건과 같은 소재, 같은 핏이지만 2A 지퍼로 다른 스타일을 연출해주는 가디건이에요. 지퍼를 완전히 닫아주면 차분한 느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밑을 오픈해서 입는 게 더 캐주얼하고 좋더라고요. 카라가 있는 디자인이라 핫핑크 가디건과 또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두 제품이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입었을 때 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구매해봤는데 저는 일단 소재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었답니다. 일곱 번째는 H&M에서 구매한 반팔 셔츠예요. 크롭에 이어 또 뱀피 패턴을 워낙 좋아해서 제 영상에서 거의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갖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다 싶으면 눈이 아주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단추를 잠가서 입어도 예뻤지만 오픈해서 입어주는 게 더 멋있어서 주머니에 자꾸 손을 넣게 되는 옷이에요. 크롭한 기장에 품이 널널한 디자인이고 찰랑찰랑한 소재라 거의 아무것도 안 입은 느낌이 드는 옷이에요.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제품은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의 골드 니트인데요. 시원한 컬러지만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어서 낮엔 조금 더울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이 트임 때문에 구매했다고 봐도 되는데 쌀쌀할 때 자켓이나 가디건 안에 이너를 입거나 레이어드용으로 받쳐 입을 때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 좋은데 한 가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살짝 더 파여서 쨍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목걸이는 필수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아홉 번째 제품은 베이지 컬러 라이더 자켓이에요. 가볍게 입을 라이더 자켓을 찾다가 구매해봤는데 이 제품도 생각보다는 두께감이 있어서 흐린 날이나 쌀쌀한 저녁에 입어줘야 될 것 같아요. 깃이 없는 차이나 카라 디자인인데 단추만 잠궈주고 지퍼는 오픈하는 게 카레이서 느낌도 나고 예쁘더라고요. 스판이 없는 옷이라 이너는 반드시 얇게 입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이템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라이더 자켓을 받아오고 여기엔 키링이다 싶어서 급작스럽게 주문한 키링인데요. 이 키링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방이나 허리춤에 걸 수 있는 큰 고리가 있고 그 아래로 차키나 에어팟 같은 작은 소지품을 걸 수 있는 작은 고리가 3개 연결되어 있는 디자인이에요. 마음에 들었던 게 큰 고리 부분에 고리가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릴 걱정을 덜할 수 있어서 좋고 다만 생각보다 무거운 느낌인데 그만큼 내구성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 키링은 클립 모양의 키링이에요. 제 부케 이름이 또 클립이다 보니까 이건 거의 뭐 구매는 이미 결정해두고 컬러만 고민했던 제품인데 컬러가 6가지나 돼서 선택의 폭이 넓은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보여드린 키링이랑 맞추면 좋을 것 같아서 유광 블랙으로 구매했고 에어팟이랑 같이 끼워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11번째 제품은 아이보리 컬러의 니트인데요. 근데 사실상 화이트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번 옷들은 왜 다 생각보다 두껍죠? 이 제품도 생각했던 것보다 두께감이 있어서 살짝 놀랐던 옷인데요. 하지만 크롭한 기장에 한쪽 어깨에 트임이 있어서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크게 덥다고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어깨 노출된 옷은 처음 입어봐서 큰맘 먹고 구매하고 큰맘 먹고 입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도통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요런 볼레로 가디건으로 덮어주면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H&M에서 구매한 퀼팅백이에요. 미니백을 선호하는 저로서는 가로 30cm에 육박하는 빅사이즈 백인데 매부니까 의외로 가볍기도 하고 여기저기 매치하기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열고 닫는 형식이고 안쪽은 두 칸으로 나뉘어서 소지품끼리 덜 섞여서 좋았어요. 또 전체 체인이 아니라 길이를 줄여서 숄더백으로 맸을 때 닿는 어깨 부분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뼈가 아프지도 않고 좋았습니다. 13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투버튼 크롭 자켓이에요. 이 옷은 인스타를 보다가 우연히 벨라 하디드가 입은 이 착장을 보고 너무 꽂혀버려서 온라인, 오프라인 할 거 없이 며칠을 찾다가 구매하게 됐는데 반팔로 된 디자인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수준이더라고요. 긴팔은 역시나 정장 느낌이 강해서 저는 반팔로 수선해서 입었습니다. 다행히 원했던 짧은 기장이나 타이트한 핏은 잘 나와줘서 좋았고 스판이 있는 소재라 딱 붙는 핏이지만 움직이는데 큰 무리는 없어서 마음에 들었던 옷이에요. 네, 이번 패션아웃 영상은 지난 영상들보다 가짓수가 조금 더 많았는데 보는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로 걸어둘 테니 참고해주세요. 모두 지독한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도 제 채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